최근 산림청이 병해충이나 산불 피해를 입은 목재 등으로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과를 통해 앞으로 탄소 중립과 자원 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기준 수화기나 수종갱신, 산지개발 부산물 등으로 발생하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는 60%, 병해충 피해로 공급되는 경우는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수집되는 미이용 산림 부산물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이런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성분을 생산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굴참나무와 싱갈나무 등 화렵수 부산물로 플라스틱의 일종인 페트를 대체할 수 있는 성분을 만드는 겁니다. 이번 성과는 기존의 바이오매스 분해 공정 시간을 대폭 줄이고 부산물 가수분해에 사용되는 높은 단가의 효소가 필요 없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연구진은 무엇보다 국내 자원을 활용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점을 연구의 핵심 성과로 꼽았습니다. 국내 산림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한 친환경적인 방법, 물을 이용한 열수 처리를 이용해서 원료화합 물질을 생산해 내서 현재 목표 물질인 5HMF, 하이드록시메틸프로프랄의 수율을 20%까지 향상시켜 보았습니다. 톱밥 제조기로 1차 분쇄된 목재는 2차 분쇄 과정을 통해 고온 입자의 목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를 300도 이하의 물로 다단계 열수 처리해 액상 가수분해물로 만들고 고형분을 분리하는 과정을 거쳐 정제한 결과물,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 화합 물질 HMF가 생산됩니다. 현재 연구진은 HMF의 수율 개선과 이에 적합한 공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고분자화 그리고 제품화까지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플라스틱 연구팀과 국내 기업들 간의 협업,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수율 개선과 공정 개선이 한 4, 5년 정도에 산림청은 이번 성과를 통해 산림 분야의 탄소 중립 실천과 국내 자원의 순환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지은입니다.